전국 노래교실 노래강사 박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퓨전국악인 전지현입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네. 한번 화를 내면 한번 늙어진다는 말 있죠. 있죠. 네. 네. 어떤 말을 좋아하세요? 저요? 네. 어떤 말을 좋아하느냐고요? 네. 그러면은 그 있어 있어 일로 일로를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는 그러니까, 거죠. 예. 느닷없는 질문하셔 당황스러워. 저는 뭐 네, 원래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 네, 그렇죠. 한번 웃고 그리고 또 젊어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데 예. 요즘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로 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짜증내고. 많아요. 그 가족 같은 마음을 안 갖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뭐 28위 뭐 매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국가에 뭐 가장 꼴찌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글쎄 옛날보다 뭐 의식주가 좀 더 많이 해결이 되고 여유가 있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좀 더 가난해지고 각박해졌다는 거를 좀 느끼죠. 그 가난한 마음을 충족을 시켜줄 초대 가수가 오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작 전부터요 굉장히 많이 웃고 네. 그 웃을 수 있는 원천은요 이분이 자리하셨기 때문에 편안함을 주도하는 분이죠. 야, 여러분 요즘에 그 줌마들한테 그렇지. 정말 인기가 좋은 가수분이죠. 그렇죠. 한번 멋지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줌마 시대의 가수죠. 이분은요 인테리어 CEO로도 그리고 한국여성협회 CEO의 협의장으로 라이언스 와. 회장으로 뭐 여자들의 로망이죠. 정말 신여성이죠. 야. 여러분 가수 우리 집 저기 종씨예요? 예. 같은 종씨요? 예, 전여진 씨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남진이 아니고 가수 전여진 준마시대로 전국을 휩쓸고 다닙니다. 네. 예. 야, 전씨 집안에 예. 지금 경사는 원래 네. 전씨들이요 세요. 먹었어요? 원래 좀 대들이 좀 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 저 그 동학운동 농민운동 했던 전봉준 뭐, 그리고 또 뭐 많죠. 우리나라 또 대통령 중에서도 제일 또 뭐 이렇게 정치적인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밖에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안 맞는데 29만 원밖에 없대잖아요. 야, 그런데 예. 그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미용 쪽에 계신 것처럼 너무나 아, 제가 그래서 혹시 헤어 쪽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하셨나 했더니 아니래요. 아, 저는 그 저 키 이제 보시다시피 키가 작으니까 예. 여기서 더 올려도 되는데 예. 예, 놀릴까봐 못 올려. 예. 아니 옛날에 그 뭐 배우 김무수 생각도 네. 그거는 저는 지금요 선생님 이 머리를 뭐 키가 작아서 올렸다는 이런 참보다 굉장히 본인의 그 헤어스타일 그 스타일리스트 그 의상부터 시작해서 참 그 촉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신곡 따라잡기 노래는 바로 우리 전여전 가수의 전여전 가수의 줌마 시대인데 정말 이분이 부를만해요. 네,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신 분이니까 거의 다 보면 남자들이 네. 힘이 없어요. 줌마들이 워낙 세갖고 들어보시죠 뭐. 그럴까요? 네. 줌마 시대 전여진이 부릅니다. 야 시작부터 뭐. 자, 작사 한결의 작곡 정유성의 노래 전여진입니다. 조금은 망가져 보이지만
다시 모계 사회가 오려나? 그래요. 예. 몸이 늙는다고 마음이 늙는 건 아니고 또 예. 마음이 늙는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살아있으면 열정적으로 도전해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네. 전 아직 뭐 결혼 안 했는데 제 나이는 실은 아줌마 소리를 들으나요? 지금 저보고 누가 아줌마가 뭐야 이러는데 물론 또 아이를 갖고 가정생활 하는 분도 이 아줌마란 소리는 이게 좀 격을 떨어뜨리면서 부르는 경향이 없지 않으니까. 아줌마가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나 잘 모르는데. 아줌마가 아주머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해서 아주머니. 아 그래요? 오. 아저씨는 씨가 있어서 아저씨. 할머니는 할 만큼 다 해서 할머니. 이거야 이거. 아, 그런데요 말랐다. 자, 우리 그 전효진 씨 그 이 노래 예, 전국에 예.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티칭을 해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는 그 노래교실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렇죠. 노래교실에서 이게 빵 터질 노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 가사 자체가 네. 엄마들이 와닿는 아주 그냥 그럼요. 정말 공감대가 갖고 네. 아직 난 살아있다 아직 난 안 죽었다의 울분을 예. 터뜨리며 아 맞아요. 예. 네, 엄마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울분을 터뜨리게끔 아직 난 살아있다 아, 여기 네. 임팩트를 줘서 아. 이렇게 티칭 하시면 아. 예. 그렇구나. 그 부분만 그럼 한번 해줘 보세요. 시작. 아직 난 살아있다. 그러면 뭐 이 노래는 다 배운 거네, 뭐 끝난 예, 거네, 예. 그냥 거기만 거기서. 잘하면 살아있다로 다 끝난 거예요. 왜 그렇지. 우리가 솔직히 뭐 지금은 다 아파트고 예전에는 마당에 있으면 그냥 산도 금방 올라와서 악도 지르는데 요즘은 잘못 소리 좀 밑에서 층간소음으로 올라오고. 근데 요즘에는 노래교실이라는 네.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뭐 농협이라든가 금융계통에서라든가 동산주민센터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가면 거의 주부님들이 뭐 보통 100명씩 뭐 200명씩 예. 모여서 예. 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 교실에 갔을 때 그 어떤 노래 부를 때 반응은 어때요? 아유 뭐 일단 뭐 제가 지금 앉아서 했기 때문에 노래가 잘 안 됐습니다만 그렇죠. 서서 아, 율동하고 이제 뭐 살아있다는 표현도 제가 막 합니다. 근데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서서 부르시겠죠? 일단 서서 이제 그 골반을 좀 움직이기 위해서 골반을 부위별로 전 움직입니다. 부위별로 한 군데가 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 모둠으로 예, 예 그러면 그 노래를 배우시는 회원분들이 예. 그걸 보시고 또 네. 도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 노래 도전해서 이제 우리 그 뭐 아까 오셨다 하셨는데 우리 강현수 선생님이 네. 네. 아 준마시대 노래 자랑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자랑해서 그 노래 자랑해서 이제 상도 주시고 그 선생님이 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아유 선생님. 그럼요. 네. 거기 가기 힘들죠. 거기 번호표 타고 갔어요. 그렇죠, 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많이 홍보도 네. 해주시고 이러는데 네. 이 준마시대 노래는 일단은 그 뭐 어떻게 보실란 뭐라도 노래가 배우기 쉽고 따라 네. 부르기 좋고 네. 또 엄마들의 얘기를 다 했는데 이거 사실 제 얘기예요. 우리 정희선 선생님이 네. 제가 그 뭐 사업을 하다 이제 부도 맞아가지고 힘들 때 요 10분 만에 만든 노래입니다. 저를 보고 그래서 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누이 이거 한번 해보셔. 그래서 10분 만에 만든 노래인데요. 너무 이렇게 잘 만드셔서 이게 제 얘기예요. 잘 사실은. 어울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예, 노래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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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노래하고 가수하고 이게 매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정희순 선생님이 또 그런 건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딱 보고 그냥 10분 만에 이걸 만들어서 맞춤형, 맞춤형 준마시대. 예. 그 제가 1집은 순정이라고 네. 조금 느렸어요. 이제 발라드 좀 느렸는데 그건 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제 다녀보니까 준마시대는 포항, 부산 이렇게 다녀보니까 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면 템포도 아주, 좋고 아니 템포도 좋고 울분을 터트리는 게 좋은 거야 일단은.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선생님들 글 올라오는데요. 보니까 네. 뭐라고 하냐면 예. 가을 학기에 이 노래 집어넣으면 네. 좋겠다. 예예 한번 막 서로 막 지금 글 올라오는데 예, 예. 노래교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네. 뭐 또 힘들고 어려운 점 같은 건 없나요? 아 뭐 너무 좋아해 주셔서 고맙고요.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가수들이 네. 홍보할 때가 별로 없는데 선생님들이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해주시니까 가르쳐 주시고 티칭해 주시고 네. 너무 그 전국 노래 그 교실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가수들이 이제 너무 많이 와서 귀찮다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좀 감안하셔서 가수들이 또 쓸 데도 없으니까 귀찮은 네. 게 아니라요. 네. 그 선생님들이 노래를 가르치고 그 가수가 오면 어머니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더 좋아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동기 없이 오면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되고요. 네. 예. 이게 가수 생활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있게 되십니까? 아 뭐 창피합니다. 한 2년 이제 됐습니다. 아 원래 CEO 쪽으로 하시다가 했으니까. 아 저는 그 한 2014년도인가요? 그 태진아 협회장님 하실 때 대한가수협회. 전국주부가요 교실
저 잠실에서 아마 대상 타셨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 남진의 나야나를 불러서 대상을 탔어요. 오호. 네. 아, 근데 예. 바람이 분다. 네. 뭐 그거 아주 뭐 죽이게 그냥 물을 뿌려가면서 그냥 놀았더니. 아, 뭐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물을 팍 뿌리면서 했더니. 아니 제가 네. 아까 그 대기실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여쭤봤는데 그 네. 대상 받은 이력을 제가 알게 됐고 거기에서 특히 우리 전 여진이라는 이 이름 석자를 남진 선생님이 여진이라 해라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노라 하나 굵직한 회긁은 가수들이 인정하는 가수예요. 아, 이름까지 하사하셨어요. 아, 그 남진 선생님이 예, 예, 예. 지금 한국 가요강사협회라고 네. 거기에서 노래자랑 했을 때 제가 그때 음향 봤어요. 아, 맞아 맞아. 그래 그때 나야나 부른 것 같아. 오, 아. 예, 그래서 제가 남진이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여자곡을 하고 또 남자 노래를 불러도 뭐 감성을 부른다는데 이 남진 씨의 노래는 아무래도 비트가 있고요. 에너지가 좀 폭발적인데 왠지 이분은 퍼포먼스가 있겠구나. 예.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예,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갑니다. 느낌이 있거든요. 네. 나야나, 나야나 가는 거야? 가는 거야? 한번 볼까요? 물 한번 뿌려. 물 좀 준비해 주세요. 물 좀. 예, 물 좀 준비해 주세요. 바람이 분다. 분다. 일어났어. 길가에 머물렀지.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정말 서운하지요. 야! 아이, 깜짝이야. 물 좀 주세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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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물이 필요해. 물. 빨리 물. 야! 없어요. 아니 데뷔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르시는 거냐 마치 전 미사리나 뭐 꽤 아주 관록 있는 아직 뜨지 못한 가수들의 막 그 제스처라 네. 오 끼가 야, 대단하신데요. 끼가 대단하세요. 아니, 뭐, 저기 할 게 없으니까. 아니 아니 이 보통 끼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재주가 많은데 많은 매체나 다양한 것을 통해서 경험치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더러 있는데 실은 우리 세대에는 정말 그 예. 고정됐던 관념이나 여러 것들로 자신의 그 에너지를 네. 표현할 길이 좀 마뜩지 않았는데 그거를 해낼 수 있다는 거 벌써 헤어스타부터 제가 느꼈는데 대단하세요.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아, 정말. 네. 야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보람 있었던 일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이렇게 저기 가수들이 뭐 박수 먹고 산다 그래서 옛날에 안 믿었어요. 근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가서 이제 좀 힘들어도 관중들이 막 호응해주고 막 같이 춤춰주고 박수 쳐주면 정말 야 이거 정말 이게 뭐 딴 약이 필요 없고 고혈압 당뇨약 먹는 것보다 그렇죠. 예. 마음에 그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방이 그럼요. 바로 심민성 병인데 그 심민성을 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 노래라고 그래요. 예. 그 노래를 부르면 혀를 움직여서 뇌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치매 예방이 된다고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아.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네. 보약 먹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고 노래 한 곡을 부르면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다이어트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날씬하신 것 같아 보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점집을 갔어요. 죄송하지만. 아, 점 찍어. 너무 잘못되는 데 갔더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당신은 여러 사람들한테 기를 주고 아, 마음을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만 원을 주면 난 너한테 1000만 원어치 줬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해라. 야, 저기 혹시 그렇구나. 그 보러 가실 때도 지금 이 스타일로 가셨나요? 아니요, 모자 쓰고 아닌 것처럼 하고 갔는데 이놈이 딱 알더라고. 저도요. 반짝이가 네. 보인대 나를 보더니 어 반짝이. 진짜 이러면서 어 반짝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하다 보니 많은 아, 예, 예 그처럼 하는데 어, 궁금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순진히 청바지입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하는데 그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간단해요. 근데 참 그 뭐 그래요. 그 들어가자마자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반말하잖아요. 집 앞에 대추나무 있지? 그러면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있는데 그러면 있으니까 다행이야. 자, 물가가 물가를 조심해. 그렇지. 막 그러면 물가. 아니, 진짜 그래서 제가 네. 물가 조심하면서 7, 8월에 그 강가나 해변수욕장 안 갔던 적 있잖아요. 안 갔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김씨씨 조심해. 그러면 김씨씨 만나면 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어느 순간에 다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학이 매여 있어. 저 왜 띠별로 보면은 상충살이라서 저한테 그렇죠. 개인적으로 안 맞는 띠가 말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중요한 건요. 네. 제 매니저를 보는 분, 제 제자들이 다 말띠야. 우리 어머니 태몽은요 제가 말 두필 끌고 오더래요. 막 이러고.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각이 매여 있다. 아무튼 뭐 네. 그거 저거 다 떠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예. 신곡을 잘 우리 전여진 가수님의 신곡을 가르쳐서 네. 대박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들어보죠. 네. 줌마 시대 한번 더 갑니다. 이제 일어서서 줌마 예, 시대 한번 박수 주세요. 우리 뒤에서 빅댄스 한번 할까요 오늘? 이게 안 맞아요. 아 오늘 좀 맞는 거 보다. 예. 뒤로 가도 된다. 어허. 뒤로 가요? 자, 똑같이 안무 시작. 오른팔.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 이 발 청춘 꽃 뛰었다. 결혼해서 애 낳고 뒷바라지. 어느덧 이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만은 차려입고 나서면 나에게로 향한 사람들의 시선 뜨겁게 느껴져 아주 말아 부르면 무시하지 말아라 내 나이는 잊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여자다 아닌가 사랑인가 야, 아직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전여진 가수와 함께 춤마 시대 갑니다 조금은 망가져 보이지만 아직도 마음만은 청춘이란다 립스틱에 마스카라 당장하고 나서면 나에게로 향한 사람들의 시선 뜨겁게 느껴져 아주 열정적인 여자다
뭐 노래가 아니 뭐 오늘 의상이 검은색만 아니었으면 더 이 골반춤이야. 혹시 벨리 댄스 배우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원래 잘하시는 건가요? 이상하게 그 몸이 난 부위별로 운동을 움직여요. 아, 부위별로 한 곳으로 안 움직이고 네. 부위별로 움직이기 전생에 관절인형이셨나 보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신곡 따라잡기 우리 엘프와 네. 함께 했는데요. 네. 정말 노래 가사 말도 현실적이고 네.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 내용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가을 학기에 우리 전여진 가수의 준마시대 많이 넣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초대하시면 갈 거죠? 아유 그럼요. 자 열심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들한테. 네 선생님들한테는 뭐 수고하시고요. 이제 뭐 더위는 다 갔는데요. 선선하게 이제 가을인데 네. 아, 조용하고 뭐 이런 음악도 좋지만 준마시대 많이 신경 써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전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키워주면 바로 또 다시 순댓국 장사로 가기 때문에 뭐 지금 예. 30대밖에 안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준마시대 화이팅 해주게 아,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 좀 네.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야, 말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다니고 네. 뭐 못하는 게 없으세요? 네, 열정이 너무 잘하시는데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열정만큼은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제가 전여진 그러면 준마시대에서 팍팍 밀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자, 전여진 준마시대 팍팍 밀어주세요.